일본 도착했어요. 예. 와, 이건 아까 비행기에서 MPD가 주는 카메라예요. 오, 오늘 아주 박대우님 멋있네요. 패션 포인트가 뭡니까? 저 알고 몰라요 전혀. 한번 딱 보면 아시잖아요. 아니요 저 몰라요. 아니에요? 네 몰라. 우리 그 가슴. 아이 그걸 맞아요. 그거 맞아요. 유겸 씨는 이제 뭐 새로운 머리 색깔로 나타났어요 일본에서. 네. 네. 왜 이 색깔이에요? 이제는 찬성 형도 저 머리 색깔해서. 그러니까요. 일단은 다음 앨범이 조금 나왔으니까 탈색한 상태에서 조금 이따가 다른 앨범 준비할 때 염색하면 잘 나오니까요. 머리대로 관리하면서. 아, 머리 따라했네. 네, 유겸 형 머리 따라했네요. 따라했네. 알겠습니다. 유겸 씨. 네. 머리 그 많이 상하지 않았어요? 별로 안 상해. 아니, 태양보다 나쁘지 않아요. 아, 괜찮아요? 직선 씨 왜 이렇게 많이 없어요? 진짜 남자입니다. 진짜 남자입니다. 이번에 이거 무대 되게 많이 하던데 어떤 무대가 가장 떨리나요? 제일 떨리는 무대요? 네. 갓세븐의 걸스 무대 제일 떨려요. 걸스. 네. 근데 우리 팀 멤버 주니어 있으니까. 아 근데 M-Countdown MC. 네, 오늘 일본의 하늘은 굉장히 어두컴컴하네요. 네. 네, 한번 비춰주세요, 한번. 네. 아, 근데, 오, 보이네요. 와. 근데 뭐, 하늘이 꺼매도 우리 에너지는 내려가지 않아요. 뭔 말이야? 맞아요. 네. 저희의 에너지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. 맞아요. 내려갈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. 맞아. Yes sir. Yes sir. 준우 씨는요? 네? 오늘 무슨 그림 그리러 왔나요? 뭐 한 네 패션 뭘 알아? 나 몰라. 야. 신발 벗었어. 아 형, 형도 신발 새로. 마크랑 같은 신발이잖아요. 아니야, 형도 신발 새로운 거 신었잖아요. 저 팬한테 선물 받아서 그냥 너무 고마웠어. 아 저도 그냥 네 저도 그냥 제 자신을 고마워서 신는 거죠. 혜빈 씨 그 일본 이번에 온다고 쇼핑하러 왔던데. 아니요. 야 약간 너 맞잖아. 따라온 거 같은데. 아? 형 패션? 아니, 에이, 바지. 아니야, 이거, 아니. 아니야, 이거. 에이, 따라할 사람이 없어요. 아이, 진짜. 아니야, 이거. 되게 조용히 있는 한 사람인데. 맞아요, 저희 영혼이 없어요, 바지. 언니, 살아있어요? 살아있어요? 케이컷. 근데 오늘 잭슨 형이 처음으로 검은색을 안 입었어요. 빨간색에다가 갈색 코드. 검은색이 뭔데?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패션을 꾸며나요? 왜냐면 MC 맞지 이렇게 신발 맞춰서 맞추는 거 아니라 왜? 아니에요. 제가 춤에 어떻게 바꿔요? 너 멤버인데? M Countdown MC. 여러분, 그럼 이따 호텔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 해줘. 왜 호텔에서 만나? 그러니까 아니야, 식당에서 만나야지. 아, 나 너. 식당에서 만나요. 식당에서 만나요. 네, 안녕. 내게 와줘요. 여기 어디죠? 한혜와. 맞아요, 공연장입니다. 암튼 아, 대변 씨. 네. MC라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매니 MC 아니잖아요. 매니저가 맞아요. 여기서 MC 아닙니다. 여기서 겉절이잖아. 왜 그래요, 근데? 저 언니 왜 그러세요? 그러면. 근데 뱀뱀 씨, 지금이 8시 10분인데 네. 선글라스 끼고 아 아니요 제가 아, 자가지고 눈 너무 시험도 지금 마스크 쓸 저 목이 많이 안 좋아 아 그래 저도 눈이 안 좋아가지고 괜찮아 안 좋다고요? 햇빛이 근데 렌즈 껴요? 아 렌즈 아 렌즈 시켜주려고 역시 잭슨 아 우리 아니야 나는 왜냐면 나 그 저 지금 그 말 하고 있어요. 피부 예민해요. 그렇게 되지 마! 눈만 가려요. 어? 지금 너 피부 디스했어? No. 말이 없나?
마크 씨 말 좀 하시죠. 한번 더 해주시죠. 케이커. 마크 씨. 케이커. 맞아요. 제비 씨 근데 모자가 진짜 높네요. 오징어 모양 같아요. 무슨? 네, 아주 높네요. 아내야 머리 그렇게 많이 길리나요? 그래서 여기 높네. 여기 준비했어 나한테? 야, 애초에 안 되겠네. 거짓말 치고. 야, 그만 그만 그만. 찍지 마. 찍지 마! 찍지 마! 네 모공까지 주민해줄게. 공공하게 준비해줘. 찍지 마! 프레쉬! 프레쉬! 맵 씨 참 잘생겼네요. 사람들 무슨 안 돼? 네, 씨. 네. 오늘 스타일 컨셉이 뭐예요? 컨셉이요? 태국 사람. 오늘 좀 얇게 편편하게 입고 왔어요. 근데 오늘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택신이 형 패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왜요?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? 일단 발쪽이 너무 마음에 들지, 마음에 들지 않아요? 우유랑 바지가 택신이 형 다리 원래 긴데 맨날 비니 바지 입으니까 사람들이 다리가 짧은 줄 알아요. 근데 짧은 줄 알아요? 근데 택시 형 다리 진짜 길거든요. 여러분 그거 알아줘야 돼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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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